멧돼지 세 마리가 한밤중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삼중 추돌로도 이어졌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도로 옆에 부서진 자동차가 늘어섰습니다. 견인차 장비에는 다친 멧돼지가 묶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계룡시의 한 국도에서 어미 멧돼지와 새끼 두 마리가 달리던 자동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멧돼지 세 마리는 도로 오른쪽에서 왕복 4차로를 지나다 지나던 차에 치였습니다. 멧돼지 로드킬 사고는 2차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멧돼지와 부딪힌 SUV가 급정거를 하면서 뒤따르던 자동차와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SUV가 주황선 너머로 밀리며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3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저걸 얼거나 뭐 비틀은 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4,000여 건이던 로드킬 사고는 4년 만에 26.8%가 늘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나 시간대라 하더라도 주의하시고. 전문가들은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를 막으려면 급제동이나 급한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